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솔직히 의료 폐기물과 관련해서도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많이 집중이 될 텐데요. 저희가 11월 30일 날 네. KG ETS를 폐기물 관련해서 들고 왔었는데 네. 1차 목표가를 오늘 터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KG ETS를 제가 지난번에 폐기물 관련해서 앞으로 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19년도 네. 기준에 상반기 기준에 171% 폭발적으로 의료 폐기물이 증가를 했었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5월 달에 의료 특례법이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일정 부분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지정 폐기물 업체들이 소각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이 됐었는데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뭐 폐기물 관련해서는 사실 뭐 태풍이라든지 또 어떤 지진이 났을 때 또 그리고 또 어떤 장마가 장기화됐을 때 폐기물 관련 종목들이 크게 또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매년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여파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로 KG ETS를 가져왔고요. 또 바이오 증후 관련해서도 2012년부터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지정이 됐었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신재생 에너지로도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만 8.54%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1차 목표가는 강하게 돌파를 했었고 1차 목표가는 5,45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고가가 5,590원이었으니까 당연히 수익을 챙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상 아직 바이오 중유 관련해서는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아직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익절가를 잡아드렸는데 5,300원, 지금 현재가가 5,340원이니까 종가상 5,3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똑같이 1차 목표가 5,450원, 2차 목표가 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익절가 5,300원 기억해 네.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또 달릴까 말까해서 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총 다섯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100% 확률로 다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네. 오늘은 노류페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영화금속을 시작으로 동방성기, 또 세우글로벌,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 종목들 테마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어떤 착공이 됐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부산을 거점으로 또 PK 지역을 거점으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삼표 시멘트를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후속주로 제가 노름페이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한 이틀 연속 지금 10% 이상 상승이 나와주면서 당연히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를 8,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도 8,700원 위에서 8,720원, 30원 라인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되고요. 네. 2차 목표가까지 9,600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 당연히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SOC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익절 라인대만 잡아드릴게요. 현재 지금 보유 중이고 좀 더 끌고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8,450원 라인대, 8,500원 부근대를 익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1차 목표가 8,700원, 네. 2차 목표가 9,600원, 익절가는 8,450원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전거래일에 짚어봤던 종목들도 한번 네. 기분 좋게 리뷰를 해볼게요. 우선 코리아 센터를 먼저 짚어볼게요. 네, 일단 주말 동안에 이제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오늘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큰 변동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선 상당 부분 선 반영됐던 부분도 있었고 또 종목들이 굉장히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3단계 격상 가능성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코리아 센터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커머스 전문 플랫폼 업체 대표적인 업체라고 말씀드렸었고 풀필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매출 또한 또 2021년도에 실적 턴 어라운드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고 4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11월 달에도 이제 아마존에서 한국 진출에 따라서 코리아 센터 미국 물류센터를 활용할 것이란 기대감에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 상승폭은 이미 차익 매물로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이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3단계 격상 가능성에 가장 또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홀딩 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1차 목표가는 10,200원 라인대를 잡고 그대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11,300원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8,400원 말씀드렸는데요. 이 8,500원이나 8,600원 라인대에서는 분할 매수 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리아 센터 이렇게 살펴봤고요. 네. 저희가 금요일에 또 BC월드 제약을 들고 와 주셨는데 오늘만 해도 5% 넘게까지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는 중소형 제약 바이오의 차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CMG 제약 말씀드려서 거의 40%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 명문 제약도 바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서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그 후속주로 제가 BC월드 제약도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5.39%, 5.69%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장중에 한 6, 7%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좀 매력적인 게 클로로킨 관련해서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아나필락시스 관련해서 치료 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화이자의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24,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27,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21,1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상향 조치를 해드릴게요. 손절가는 22,000원 라인대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시가 라인대인 22,500원이나 22,600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빠르게 네 가지 종목을 꼼꼼하게 리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섹터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 섹터는요. 이 섹터로는 정말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이기도 합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 섹터입니다. 건기식 섹터 네. 정말 오랜만에 들고 오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좀 면역력 관련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 걸까요? 네 맞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치료제나 백신에 이제 너무나 이제 수급이 집중됐었고 관련 종목들이 이제 변동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CMG 제약, 중소형 제약 바이오 종목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CMG 제약 같은 경우가 최근에 건기식 유통업체인 잘론 내추럴과 MAU 체결 관련해서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따른 또 후속주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건기식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 대비해서 또 큰 조정을 또 받은 종목들도 많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의 끝마쳐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건기식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조정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 지금 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네. 종목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 건기식 관련해서요. CMG 제약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유유 제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유 제약 오늘 들고 네. 와 주셨습니다. 후속주라고 한다면 대안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유유 제약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73% 상승 중에 있고요. 15,300원 선 넘어 지나고 있습니다. 모멘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 유유제약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유제약은요. 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의약품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87% 이상이 의약품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건기식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거의 10% 후반 정도가 이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또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뇌혈관 그리고 치매 증상 완화제 티나민을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 1위 매출을 달리고 있고요. 티나민 때문에 지금 연간 매출액이 꾸준히 10%가량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뇌졸중 치료제인 유크리드도 10년 누적 판매율이 5천만 정이 돌파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두 가지가 이 유유제약의 매출을 꾸준하게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회사 유유 헬스케어가 이제 지분을 거의 지금 50%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 유유 헬스케어가 건기식 ODM, OEM 제조 판매 업체인데 최근에 지금 건기식 관련 종목들이 CMG 제약을 시작으로 폭발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너뷰티 또 그리고 헬스 보충제도 있고요. 또 비타민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관련해서도 매출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홈쇼핑이라든지 또 이커머스
또 인터넷 통해서 계속해서 매출 온라인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건기식 관련해서 매출 비중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의약품 관련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건기식까지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했을 때는 유유제약의 2021년도 실적도 실적 턴 어라운드가 또 그리고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어린이 건기식 식품인 하이 시리즈 3종도 출시를 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탈모 샴푸 시장도 뛰어들었고 또 마스크 KF94 마스크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유제약도 어떻게 보면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또 모멘텀 부자 시리즈의 명문제약 같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유유제약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또 건기식 관련해서 해외 네. 성장성이 또 기대가 되는 파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해외 수출도 잘 하고 있는 기업일까요? 네, 일단 유유제약도 이제 꾸준히 이게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벌써 네. 지금 80년 가까이 된 기업입니다. 41년도에 설립돼가지고요. 매출 네. 또한 뒷받침되고 있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치매 치료제나 뭐 티나민뿐만 아니라 유크리드 관련해서도 뇌조직 치료제죠. 꾸준히 지금 해외 수주 물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네.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건기식 관련해서도 새롭게 출발하는 사실상 이제 건기식 관련해서는 뭐 노바렉스랑 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CMG제약 또 이런 종목들 넥스트비트 이런 종목들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새롭게 출발하는 건기식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회사 유헬스케어를 통해서 폭발적인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격적으로는 유유제약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격적으로는 당연히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번에 제가 CMG제약을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해드렸을 때 그 비슷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고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급등하고 있는 차트라든지 또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절대 말씀 안 드리고 있고 왜냐하면 그 종목들 또한 1일 천하로 끝나는 장세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 여파 또 그리고 코로나로 창궐하기 전에 가격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 그 일환으로 다시 한번 유유제약을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제가 13,7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박스권의 하단부이다. 근데 이제 종가상 13,7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14,000원이나 또는 14,500원 라인대에서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16,800원 라인대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기 바로 직전 가격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네. 2차 목표가는 18,5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유제약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네. 세워드렸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섹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열어볼까요? 네, 이 섹터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토종 백신 관련 섹터의 이제 후속주로요. 네. 토종 코로나 치료제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아, 토종 치료제를 오늘은 네, 들고 오셨구나.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호입니다. 오 비보호라고 제시해 네. 주셨습니다. 이유 잠깐 들어볼게요. 그 이유는요. 지금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또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이미 큰 상승이 나왔고요. 네. 또 녹십자 그룹주도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이미 기대감으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넥신 GX19 백신 치료제와 더불어서 최근에 토종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급등한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 관리 또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또 차익 매물이 바로 출회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또 충분히 조정을 받은 토종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주를 들고 네.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예전에 제가 한번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네네. 합니다. 바로 이 종목은요. 뉴지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지랩도 한번 들고 와주셨습니다. 네. 이 대안주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4%대 상승 중이고요. 14,250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 재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뉴지랩 같은 경우는요. 열화상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 납품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이제 쉽게 종식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내년 또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매출, 수주 물량은 해외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를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종근당이랑 뉴지랩뿐이고요. 실제 이제 환자들에게 투약을 하고 있는 기업은 뉴지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파모스타트의 유일한 단점이 정맥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네. 경구용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임상 이상만 승인이 됐을 때는 미국에서
또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될 가능성 높고요. 바로 조건부 판매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몸의 텀이 강력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지금 가장 나파몬 스타트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경구역 치료제이기 때문에 승인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요. 뉴지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임상 이상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네. 좋겠네요.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나파몬 스타트는요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이상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또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약물이고 그리고 또 현재 구간에서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큰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바닥 구간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는데 손절 라인 때는 12,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13,000원이나 또는 13,500원 정도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5,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고 2차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대인 17,5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지랩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누려면 어디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도 오늘도 어김없이 MBN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뵐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시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1일 전화로 또 언택트 관련 종목들 장 초반에 큰 상승 나왔다가 지금 또 차익 매물이 좀 출해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종목들 또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제가 연이어서 계속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출발하지 않은 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도 소개해 드리겠고요. 또 3단계 격상시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언택트 관련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MBN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 김준호 매니저 네. 무료 방송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오늘 강한 상승장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절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오후 4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